그렇지. 무시하지 마라! 김태칸이 날 씨부랬건! 알겠나? 감사합니다. 땡큐. 저는 백기사를 10, 10, 50 쓰겠습니다. 네, 10, 10, 5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백기사를 뽑았습니다. 여러분들. 제 차. 백기사 굉장히 이쁘네요. 바퀴는 6개. 앞에 2개. 2개. 뒤에 1개. 2개. 간지 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승. 와, 근데 잠깐만. 존나 무겁다, 드립감 바로. 일단 무겁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, 와, 진짜. 드리블 때 딱 넣었는데 존나 무겁네, 드립. 아, 근데 스킬이 진짜 이쁘다. 와, 스킬이 진짜 이뻐. 근데 게이지가 너무 잘 차가지고. 와, 이거 평소에 몬스터를 타신 분들은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드리프트 지금 딱 보면요, 여러분들.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커팅 드리프트 할 때나 이럴 때 부드럽거든요. 근데 얘는 드리프트 할 때 뭔가 딱 각지면서 딱 한 바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좀 드립감이 이게 좀 무거워요. 이게 커팅했을 때 평소에 하던 몬스터 드리프트를 하면요, 그거보다 좀 더 얇게 쳐야 돼요, 시프트를. 아, 이게 시프트가 아니고 그 드리프트 버튼을 좀 얇게 친 다음에 약간 끄는 쪽으로. 원래 1등 달리면 못 따라와요, 진짜로 여러분들. 그게 원래 맞거든요. 와, 근데 키 시키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열받아. 와, 근데 뭐야? 차가 왜 안 뜨지? 차가 왜 안 떠요, 방금? 터치했을 때. 아, 또 씹혔어. 아, 진짜 다 왔어. 아, 테스트 도전자한테 졌네요. 야, 확실히 좋다. 아, 초반에 이렇게. 초반에 이렇게 역전이 잘 안 되거든요, 원래. 어떻게 해보니까 딱 느껴진다, 그냥. 차가 좋아. 진짜, 백기사 뽑으세요, 여러분들. 근데, 적응해야 된다는. 이거에 적응해야 돼요, 진짜로. 진짜 좋아요. 원래 이렇게, 멘티스 대 멘티스로 달리면, 제발, 아이씨, 뭐래, 실수. 원래 멘티스 대 멘티스 달리면 이렇게 역전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진짜로. 제가 타임어택 진짜 많이 하는데, 이렇게 쉽게 막 역전 안 돼요, 원래는. 그냥 진짜 타임어택 한번 해보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어. 운동장면에서 특히.
이런 운동장. 와, 깨비. 라인 조금만 더. 아, 이거 사실 이거.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, 충분히. 라인이 좀 붙이면 붙네요. 저게 49초라서, 쉬운 기록은 아니에요, 저것도. 49초 8인가 그랬거든요, 저거. 근데 100기사를 타니까 48초를 도전하고 싶네요, 사실. 일단 저 녀석 기록은 제가 저거 진짜 이틀인가 걸려갖고 찍었는데, 저 녀석 기록은 솔직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, 지금 이 정도면. 예.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몬스터와 100기사가 있는데, 자, 드리프트 버튼 있죠, 이 동그란 거. 이거를 누르는 강도 뭐 한 이 정도로 누른다 치자, 똑같이. 똑같이 한 이 정도로 누른다 쳐. 몬스터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끼, 붕, 한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. 각도를. 각도가 요 정도 된다 치면, 백기사는 요렇게 돼요, 드리프트가. 오케이? 이해했어? 이 느낌이야! 진짜! 그러니까 몬스터는 좀 크게 안 들어가지고, 얘는 똑같은 강도로 했을 때 커요, 드리프트가 폭이. 엄청 크게 들어가진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립감이 백기사가 무겁다.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얇게 하면서 드리프트를 했더니 오히려 조금 부드럽게 드리프트가 들어가면서 가속을 받더라. 그러면서 백기사의 이 장점이 이제 이용해지더라. 이걸 얘기하고 싶어, 나는. 아, 또, 아, 야, 왜 씹혀? 뭐라? 진짜 백기사 타면 무슨 느낌인지 알았는데? 스키 타는 느낌이야, 진짜. 백기사 타고 카트라면, 진짜 스키 타고, 저기, 스키장에서 내려오는 기분? 드리프트 할 때? 끌리는 진짜 그 느낌이 장난 아니야. 와,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.